야, 이거 봐라. 엄마가 너 맨날 지각해가지고 엄마가 여기 자전거 사놨어. 이거 타고 이제부터 등교하렴. 엄마 고마워요.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차 조심하고. 차 조심해야 돼. 예. 서빈아 안녕. 리아야, 안녕. 근데 너 오늘은 자전거 타고 등교하네? 평소에는 짜증만 내다가 오늘은 엄청 친절하네.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내가 돈이 생겨서 최신형 카메라를 샀거든. 우와, 좋겠다. 그나저나, 네 자전거 엄청 예쁘다. 사진 한번 찍어도 됨? 물론이지. 엄마가 어제 사주신 자전거야. 사진 실컷 찍으라고. 알았어. 잠깐만. 쇽.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게 착승감이 좋다. 우리 지각하겠다. 이런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그래. 나 먼저 갈게. 넌 걸어와. 안 돼! 돌려줘! 내 자전거! 싫은데? 지각도 안 했고 내 자전거도 여기 있네. 차별이는 진짜 너무하다니까. 이 지각생 내 너프가 맛좀 봐라! 야, 그만 써! 어때 내 너프가 맛이? 하하! 야, 너 그거 뭐야? 너 선생님한테 뺏기면 어쩌려고 학교에 가지고 왔어. 에? 너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지. 오, 짱 맛있다. 야, 댕댕아. 에? 나, 그 너프건 사진 좀 찍으면 안 돼? 이건 왜? 나 어제 카메라 처음 샀는데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너도 좀 아는구나? 내 너프건이 엄청 멋있다는 걸? 뭐래, 네가 더 멋있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제대로 들고 있어봐. 너프건 사진 좀 찍게. 잘 좀 들어봐. 너프건 잘 보이게, 어? 이렇게? 좀 더, 오케이, 됐다. 잠깐만. 오케이, 됐다. 잘 나왔다. 이거 가방 진짜 이쁘다. 이거 가방 사진 좀 찍을게. 또뭐 찍을 게 있나? 왜 저렇게 사진을 찍고 다녀? 오늘도 내 자전거 사진을 찍어갔어. 사진기 처음 사서 이것저것 찍고 싶나 봐. 아, 그런 건가? 그러면 말을 하지. 쑥스러워 하기는. 야, 차별아! 진작 말하지 그랬어. 너 사실 내 잘생긴 얼굴을 찍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내 물건만 찍어간 거지? 에이, 알았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포즈 취할 테니까 잘 찍어봐. 하!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딱 벽에도 기대주고. 오, 예. I'm so pretty. 뭐래? 진짜 도끼를 찍어버릴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꿀꿀꿀꿀 댕댕이 도끼에 찍힐 뻔했네. 꿀꿀꿀꿀 죽을 뻔했어. 2 hours later. 야채밖에 없어. 오늘 점심 백설아, 무슨 일이야? 오늘 점심 오이라도 나온 거야? 아니면은 민트 초코?
잘 좀 찾아봐. 네가 잃어먹었겠지. 내가 제일 아끼는 틴트라서 내가 잘 보관해뒀는데. 이건 사건이야. 누군가 훔쳐간 거라고. 백설아, 의심되는 사람 없어? 없는데. 아 맞다. 차별이가 내 틴트 사진을 찍어갔어. 응? 그러면 차별이가 범인인가? 응? 그건 아닐걸? 그냥 사진만 찍어가고 틴트는 내가 며칠 내내 잘 쓰고 있었는데? 에이, 그렇구나. 하지만 요즘 차별이가 요즘 수상해. 맨날 물건 사진만 찍고. 에이, 사진 찍는다고 물건이 사라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닐 거야. 진짜 사진만 찍은 건데 뭐. 그냥 내가 잃어버린 걸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왜 이렇게 요즘 차별이가 수상하지? 에? 차별이가 아무리 그래도 물건을 훔치겠어? 그렇게 생사람 잡으면 안 돼. 그냥 사진기가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막 찍은 거겠지. 그렇지. 6 hours later. 학교 다녀왔습니다. 여기다가 사진을 넣고 그리고 쇼쇽 쇼쇽. 잘 찍혔다. 이 정도면 손님들이 좋아하겠는걸. 난 진짜 완전 천재야. 학교 친구들 물건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놓고 중고 마켓에 올린 다음에 판매자한테 연락 오면 그때 물건을 훔쳐서 판매하면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절대 안 걸리지. 이번에 틴트도 팔았고 이제 이것들을 팔아봐야지. The next day. 얘들아, 내 자전거가 사라졌어. 엄마가 사주신 건데. 야, 너도? 나도 내 너프머리 사라졌어. 응? 아무래도 수상해. 야, 차별, 네가 훔쳐갔지? 아? 뭘? 네가 우리 물건 사진 찍어갔잖아. 뭔가 수상해. 참나, 사진 찍어갔다고 내가 훔쳐간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증거 있어? 그건 없지만. 진짜 생사람 잡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네 자전거 훔쳐서 뭐하게? 우리 반 애들이 다 네 자전거인 거 아는데 내가 타고 다녔다가 범인으로 몰리게? 댕댕이 네 너프건도 내가 가져가서 뭐 했을 거냐고! 그래, 차별이 말이 맞아리야야. 차별이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알 것 같아. 응? 바로 차별이의 카메라는 데스 카메라야. 너 데스노트라고 들어봤지? 이름을 쓰면 죽잖아. 하지만 차별이의 카메라는 찍히면 죽는 거야. 그래서 물건들이 하나같이 다 죽어버린 거라고. 역시 리아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렇지, 이게 나야. 말이 되냐? 그냥 우리 학교에 토둑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니까. 에이, 증거도 없고. 에이, 그러게. 이제 댕댕이 너프건을 포장해서 보내볼까? 아, 또. 뭐야? 응? 제가 돈이 부족해서 너프건 못 살 것 같아요. 거를 취소할게요. 헉! 참 빨리도 말하시네요. 아, 정말 짜증나. 그럼 이걸 이제 어쩐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짐덩어리인데. 내 너프건 어떡하지? 엄마가 사준 거라서 잃어먹으면 혼날 텐데. 너도 참 안 됐다. 나도 혼났어. 자전거 잃어먹었다고. 어? 좋은 생각을 했다. 중고 나라에서 그 너프건이랑 똑같은 걸 사자. 리아 좀 천잰데? 여기 중고마켓 들어가 볼게. 여기 있다. 보자. 이거 내 거랑 똑같은 모델이네. 그런데 이거 이거 내 너프건인데? 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내 이름이 여기 보여. 저기 봐봐. 오? 그러네?
그럼 이 녀석이 우리 물건을 훔쳐간 범인이라는 거네. 그렇지. 빨리 연락해봐. 어? 카톡. 응? 하나 팔았다. 아, 이 사람 왜 안 와? 야! 어? 차별! 네가 훔쳐가서 중고마켓에 팔고 있었구나. 어? 그 말은 즉슨 니네가 구매자? 그래, 네가 지금까지 우리 반 친구들 물건 훔쳐서 팔고 있었던 거야. 경찰 아저씨, 얘가 범인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얘네 말이 사실이야? 친구들 물건을 훔쳐서 팔고 있었니? 에? 아이, 그건 뭔 소리예요? 이건 제 너프건이에요. 제 거예요, 내 건데? 거짓말! 거기 그 너프건에 댕댕이 이름이 써있을 거야! 뭔 소리야? 이거 내 거야! 이리 줘봐! 어? 여기 어? 써있는 거 다 알거든? 흥! 어라니? 어? 없어? 어? 몰라? 하! 봐봐! 거기에 늘 어? 댕댕이 이름 없잖아! 진짜 생사를 뺏고 있어! 억울해 죽겠네! 아! 진짜! 어이없어! 경찰 아저씨! 제가 생사를 안 줬는 거예요! 나 진짜 억울해! 안 되겠군! 내 제품 보증서를 보여줄게! 내 제품 보증서 상품 번호랑 그 너프건 총 밑에 상품 번호가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봐! 어? 어? 똑같아! 됐겠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자전거랑 친구들한테 훔친 거 다시 돌려줘! 그래, 차별이 학생은 경찰서로 좀 따라와서 이야기 좀 할까? 따라와. 짜증나. 경찰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오, 다행이야. 다행. 제품 본선한 게 이래 써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응?